자,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섹션이죠. 관계 설정하는 부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작업이 이제 뭐 어렵거나 쉽거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이제 이 작업이 중요한 이유는, 뒤에 작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작업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작업을 정확하게 해두어야 뭐 뒤쪽에 이제 쿼리 작업이라든지 혹은 뭐 어떤 작업의 결과물이 정확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 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또 이해를 해둬야 될 부분이, 그 일대 다의 관계, 그 다음에, 누가 참조하고 참조당하는 것이냐의 그 명확한 대상의 관계를 빨리빨리 파악하는 것이, 그 시험 문제를 풀음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문제의 형태는 항상 이렇게 그 문장도 사실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몇번 연습을 해보면 충분히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출제 유형 1번 열어서 우리 이렇게 풀어보도록 하죠. 이 프레임 테이블이 있고요. 프레임 테이블의 동꼬 코드, 뭐 동영상 꼬랑지 이쯤 되겠죠. 이 동꼬 코드 필드는 동꼬 테이블의 동꼬 코드 필드를 참조하며 M대1의 관계를 갖는다. 출제 유형, 뭐, 테이블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이제 설정을 하면 되는데요. 자, 그럼 한번 열어볼게요. 네, 동꼬 코드라는 테이블이 이렇게 있고요.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 프레임 테이블이 있습니다.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 동꼬 테이블과 그 다음에 프레임 테이블에서, 봐야 될 부분이 동꼬 코드라는 필드가 이제 공통된 부분이고, 또 문제에서도 이 프레임 테이블의 동꼬 코드 필드는, 여기 이쪽이죠? 이것의 동꼬 코드 필드는 동꼬 테이블의 동꼬 코드 필드를 참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참조당하는 쪽이 어디입니까? 바로 동꼬 테이블의 동꼬 코드 필드 쪽이 참조당하는 쪽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구분하는 것은, 동꼬 코드 이, 그, 필드를 보면, 자, 한 번만 이렇게 잠깐 보아도 이렇게 중복된 값들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동꼬 코드 필드는 이렇게 보면 중복되는 값이 없죠. 자, 다시 얘기를 하자면, 여기 보면, 우리 2라는 값을 봅시다. 2라는 값이 여기 중복이 되어 있고, 얘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자, 이럴 때 우리가 1대 다의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2에 여러 개의 2가 관계를 맺고 있다. 1대 다의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파악을 해 두고요. 파악을 해 두고요. 자, 그럼 이제 이것을 풀이할 때는, 자, 어떻게 풀이를 할 것이냐. 이제 관계 설정하는 부분은 이 데이터베이스 도구라는 그 탭에 가보면 이렇게 관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XSS는 대부분 다 비주얼한 환경에서 쉽게 다 작업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관계를 맺을 테이블을 표시를 해줍니다. 바로가기 메뉴에서 테이블 표시 눌러주면 되죠. 물론 다 이렇게 탭 메뉴에도 다 있습니다. 테이블 표시 눌러주고, 자, 우리가 필요한 것은 프레임 테이블도 필요하고 동꼬 테이블도 필요하죠. 둘 사이에 있는 동꼬 코드 필드에 대해서 관계를 설정할 것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하나씩 추가를 해줄 수도 있고요. 역시 이뭐 컨트롤이나 시프트 키를 이용해서 다중 선택한 다음에 추가하고요. 자, 추가하면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닫기를 눌러주면 돼요. 자, 아시겠죠? 닫기 눌러주고요. 자,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우리가 동꼬 코드 필드라는 것이 유일한 값으로 이루어져 있었죠? 1, 2, 3, 4, 5 그렇게. 자, 그것만 봐도 우리가 그것이 기본 키일 것이다 짐작을 할 수가 있었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문제에 있는 대로 이제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이거 잘 봐야 돼요. 자, 어떻게? 프레임 테이블의 동꼬 코드 필드는 동꼬 테이블의 동꼬 코드 필드를 참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참조 당하는 쪽의 필드를 끌어서 참조하는 쪽의 필드에 가져다 둡니다. 동꼬 코드를 끌어서 동꼬 코드, 프레임 테이블의 동꼬 코드에 이렇게 딱 가져다 두면 이와 같이 관계 편집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자, 그럼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 지시사항이 나오는 대로 처리를 해주면 돼요. 우선 테이블 간에는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도록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체크를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끼리 참조 필드 값이 변경이 되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관련 필드의 값들도 변경이 되도록 설정하시오.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자, 여기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 테이블이 참조하고 있는 동코 코드는 참조 당하는 이죠. 참조하고 있는 동코 테이블의 레코드를 삭제할 수 없도록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 체크를 하게 되면 이것은 삭제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하는 거죠. 지금 삭제할 수 없도록 설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체크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만들기 눌러주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요. 이 참조 무결성이라는 개념인데요. 무결하다, 완전 무결성, 결점이 없다 이런 의미죠. 참조함에 있어서 결점이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만들기를 눌러놓고 얘기를 드릴게요. 자, 만들기 눌렀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동코 테이블의 동코 코드와 프레임 테이블의 동코 코드는 서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자, 이렇게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관계를 맺고 우리가 참조 무결성 유지라는 것에 체크를 하고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에 우선 체크를 했는데요. 참조 무결성 유지에 체크를 해야 얘는 활성화가 되는 것이니까 일단 중요한 것은 참조 무결성 유지라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하면 뭐가 좋으냐? 우리 이렇게 단순하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참조함에 있어서 완전 무결하게 되기 때문에 좋다. 그럼 그게 무슨 의미냐? 바로 동코 코드 테이블의 동코 코드 아 동코 테이블의 동코 코드 필드에 없는 값은 자, 잘 들어야죠. 동코 테이블의 동코 코드 필드에 없는 값은 프레임 테이블의 동코 코드 필드에 입력할 수 없다. 라는 의미가 바로 참조 무결성입니다. 우리가 이제 테이블의 값을 입력을 할 때는 지금 뭐 단순하게 몇 가지 레코드가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많은 데이터가 추가된다고 했을 때 사용자가 입력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할수 있죠. 예를 들어서 프레임 테이블에 추가를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참조 무결성 유지의 원칙으로 두 필드가 묶이게 되면 이 동코 코드 필드에는 동코 테이블의 동코 코드 필드에 없는 값, 1, 2, 3, 4, 5가 아닌 값은 아예 입력을 할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서로 참조함에 있어서 완전 무결한 무결성을 보장받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실수도 방지할 수 있게 되고, 여러 가지 뭐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혹은 나중에 뭐 쿼리를 사용함에 있어서 정확한 데이터 값을 산출할 수 있게 되는 어떤 그 기준점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자, 되었죠? 이렇게 하면 바로, 관계에 맺는 작업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재의 이론 하나 더 알기에 보면, 일대다 관계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참조 무결성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값을 입력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에 체크가 되었을 경우에, 하나의 값이 변경이 되면 관련된 이것과 이것이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뭔가 하나 변화가 되면 관련된 것도 같이 업데이트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에 대한 부분도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도 꼭 학습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저렇게 하고 항상 닫기 누르고 변경한 내용은 예를 눌러서 저장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시 이번에는 출제 유형 2번 2.accdb 파일 열어놓고도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이제 테이블이 3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어요. 동아리 테이블의 지도 교수 필드는 뭐 교수 테이블의 교수 코드 필드를 참조하고 테이블의 관계는 MDL이다. 또한 회원 테이블의 동아리 코드 필드는 동아리 테이블의 동아리 코드 필드를 참조하고 테이블 간의 관계는 MDL의 관계를 갖는다. 각 테이블 간의 관계를 아래쪽에 있는 것까지 설정을 해라라고 했습니다. 자, 역시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들어가서 관계를 눌러놓고요. 자, 테이블 표시 누르고 지금 여기 보면 뭐 동아리 테이블, 교수 테이블, 회원 테이블 다 필요하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추가하고 닫기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다 필요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이 동아리 테이블과 그 다음에 교수 테이블 사이에
관계 정립이 중요한 거죠. 자, 보세요. 동아리 테이블의 이 지도 교수 코드라는 필드는 교수 테이블의 교수 코드 필드를 참조한답니다. 교수 테이블의 교수 코드 필드를 참조한답니다. 자, 그렇죠? 그러면 참조당하는 것을 끌어서 참조하는 쪽에 이렇게 놓으면 되죠. 됐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지시사항을 보세요. 각 테이블 간에는 어쨌든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가 되도록 설정을 하고, 자, 동아리 테이블과 교수 테이블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교수 테이블의 교수 코드 필드가 변경이 되면, 자, 여기죠. 교수 테이블 쪽에 교수 코드 필드가 변경이 되면 참조 당하는 쪽이죠. 여기가 여기 보면 이제 1대 다의 관계다. 1대 여기와 다의 관계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변경이 될 경우 동아리 테이블의 그 지도 교수 코드 필드도 같이 변경이 되라. 그럼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체크를 해주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아래쪽도 한번 더 읽어봐야 되겠네요. 동아리 테이블에서 참조하고 있는 교수 테이블의 레코드와 회원 테이블에 참조하고 있는 동아리 테이블의 레코드를 삭제할 수 없도록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 체크하면 안 되죠. 그래서 만들기 눌러주면 자 이와 같이 관계가 형성이 되고요. 자 이것으로 끝이 아니죠. 또 하나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회원 테이블과 이 동아리 회원 테이블의 동아리 코드와 그 다음에 동아리 테이블의 동아리 코드 동아리 테이블의 동아리 코드 사이에 또 하나의 관계가 있죠. 자, 뭐 일단 봐도 동아리 코드가 기본 키, 유일한 키이기 때문에 아마도 1대 다의 관계일 것이다. 그러면은 참조 당하는 쪽일 것이다.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자, 회원 테이블의 동아리 코드 필드는 동아리 테이블의 동아리 코드 필드를 참조한다. 그럼 참조 당하는 쪽을 참조하는 쪽에 끌어다 놓고요. 자, 됐죠? 역시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그 다음에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라는 부분을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만들기 눌러주고요. 그럼 이와 같이 전체적인 형태의 관계가 맺어져 있고요. 이런 형태로 맺어져 있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가운데 이제 관련 테이블, 중개하는 관련 테이블을 둠으로써 실제로 얘와 교수 테이블과 회원 테이블 사이에 관계는 맺을 수가 없는데 이 중간에 관련 테이블을 둠으로써 결국 이세 개가 다 관계로 맺어진 관련된 테이블이 됨으로써 이 관련 테이블이 중간에 중개를 해줌으로써 모두 다 관계가 맺어져서 우리가 원하는 예를 들면 쿼리 작업을 할때이세 테이블을 다 동시에 원하는 결과 값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쓰임새도 더 풍부해지고 이제 그런 작업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실무에서도 이게 많이 중요한 부분이고 또 사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그 만들어져 있는 관계를 더블클릭해서 뭐 다시 뭐 편집을 하거나 뭐 그런 작업도 할수 있고 삭제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서 삭제를 한 다음에 다시 또 제대로 만들어 볼 수도 있고 뭐 그것은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통해서 충분히 할수 있는 부분이고요. 역시 닫고 예를 눌러서 변경한 내용 저장을 해주고요. 자, 계속해서 출제 유형 3번도 바로 풀어보죠. 어차피 같은 형태로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업을 그대로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역시 그세 개의 테이블이 다 필요한 상태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관계에 들어가서 테이블 표시에 들어가서 고객과 대여와 그다음에 비디오 테이블 다 이렇게 추가해주고 닫기 눌러줍니다. 자, 이런 형태가 자, 될 것이고요. 이렇게 좀 느려서 모든 그 필드를 다 한번 보이게 해준 상태에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하고요. 자, 대여 테이블의 고객 코드, 대여 테이블의 이 고객 코드, 그다음에 비디오 번호 이 필드는 각각 고객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 필드와 비디오 테이블 비디오 번호 필드를 참조하며 네, 그 얘기는 이제 고객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 네, 이 고객 아이디가 바로 이 고객 코드 필드에 참조 당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죠. 천천히 읽어보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져다 두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가져다 두는 순서를 제가 이렇게 고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만은 실제로 이렇게 가져다 둬도 상관이 없어요. 정석으로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되도록 하라고 했고요. 그 참조 필드 값이 변경이 되면 관련 필드 값도 변경되도록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기 눌러주면 여기 이 관계는 이제 만들어질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대여 테이블의 이 비디오 번호 필드는 비디오 테이블의 비디오 번호 필드를 참조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얘를 여기 이렇게 가져다 두면 되죠. 참조 무결성 유지와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부분 지시사항이 있는 대로 설정을 해서 만들기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만들기 눌러주고 닫고 변경한 내용은 얘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관계 설정하는 작업에서는 그것이 이 문제가 어렵다, 뭐 쉽다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작업을 제대로 처리를 해야 뒤쪽에 작업도 우리가 정확한 결과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계속해서 뭐 다음 시간에 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부분 공부해 보도록 하죠.